샬롬,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아놀동입니다. 자, 오늘 수요일인데요. 오늘은 독특한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요. 덤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우리가 잠깐만요. 네, 잠깐만요. 자, 온 레그 데드리프트하고 런지 앤 사이드 레트럴 레이즈 이 두 동작을 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약간 역동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고 집중해서 하셔야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우리 또 사총사를 불러보겠습니다. 짜잔. 자, 들어오세요. 네, 굿모닝. 네, 자, 오늘 수요일입니다. 자, 오늘은 덤벨로 하는 운동을 할 건데요. 먼저 온 레그 데드리프트 한번 해봅시다. 셋이서. 네, 그냥 해보세요. 셋이서. 네. 준비. 덤벨을 들고 데드를 하면서 다리를 드는 거예요. 하나, 오케이. 다시 반대발, 둘, 그렇죠. 중심이 잘 잡히지 않죠. 셋. 자, 두 번째 동작은 우리 스윗 트레이너가 혼자 해봅시다. 오른발이 나가면서 하나, 둘, 셋, 사이드 레트럴 레이즈. 예, 하나, 다시 돌아오고, 둘. 자, 오케이. 자, 이거는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해보는 걸로. 네, 그렇죠. 자, 나가면서 올리세요. 예, 무릎을 젓고 올리니까 좀 웃기니까, 예, 한 번에 딱 나갈 때 올리면서. 그렇죠. 오케이. 자, 타바타 음악을 틀어주세요. 네. 자, 오늘 4분만 또 해봅시다. 자, 아니면은 종아리 트레이너가 살짝 앞으로 나오고 조금 뒤로 가면 되죠. 스웨트 트레이너하고 선영이나. 오케이. 자, 준비. 자, 예, 그러네요. 네, 타바타가, 예, 쉬라고, 주인 좀 쉬라고, 예, 좀 쉬면서 하라고. 예, 한 발 뒤로 해서 삼각편대로 해봅시다. 준비,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휴식. 자, 두 번째는 런지하고 사이드를 같이 해봅시다. 예. 아니, 같이 해도 돼요. 예. 시작. 하나, 둘, 셋. 자, 이건 다리 운동과 어깨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죠? 자, 여러분 4분만 투자하십시오. 그러면 건강이 돌아옵니다. 네, 집 나간 건강이 돌아올 수도 있고요. 자, 다시 온 레그 데드리프트를 하겠습니다. 시작. 하나, 다시, 둘, 다시, 셋, 넷.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는 게 좋은데요. 여러분 혹시 중심이 안 잡히면 다리를 조금만 들어 올려도 돼요. 본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이 가장 좋은 거지 꼭 잘하려고는 하지 마세요.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됩니다. 다시. 런지 앤 사이드 레트럴 레이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자, 휴식. 자, 네 번 했죠? 네 번 남았습니다. 다시 온 레그 데드 리프트. 하나, 둘. 여러분 덤벨을 안 가지고 맨손으로 하셔도 운동 효과는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의자 같은데 손을 잡으시고 한 발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떻게든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아, 나 이 자세 안 나오니까 못 하겠어, 이게 아닌 되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요. 휴식.
자,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. 다시 온 레그 데드리프트. 휴식 마지막. 휴식. 자, 모이세요. 자, 오늘도 수고하셨고 우리 내일 뵐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